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빨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진짜 재밌는 내용 나갈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골프의 끝점은 임팩트고 선수들의 골프의 시작점은 임팩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종착역은 임팩트인데 선수들의 출발점이 임팩트예요. 그러면 선수들에게 이 임팩트는 디폴트 값이죠. 그냥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골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모두 프로니까 본인들이 임팩트는 당연히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레슨을 보고 있으니 공이 맞을 턱이 있나? 그렇죠?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임팩트 연습을 하는데 진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건 뭐냐면 탑핑, 쉔크, 슬라이스 이 구질이 나오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을 쳤는데 이렇게 쉔크와 탑핑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푸시나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공을 갖다가 쥐어 박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공을 앞쪽으로 쳐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초의 공이 있던 위치보다 스윙이 넓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지만 실제로 이 타겟과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은 스윙을 굉장히 넓게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헤드업 했잖아. 그게 아니고 스윙을 굉장히 넓게 넓게 다니면서 최초에 있던 이 겨드랑이의 압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타가 안 나는 분의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는 이 이유인데 그럴 때는 자, 측면에서 보시면 공을 이렇게 두 개를 두세요. 이런 건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공을 두 개를 둔 상태에서 계속 앞에 공을 때린다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때도 스윙으로 때리려고 하지 말고 임팩트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딱 한 5cm 정도 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띄워놓고 치면 여기에서 아싸 이렇게 해서 공이 두 개씩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보면 돼요. 아이언 안쪽 그 다음에 드라이버 안쪽에 지금 자꾸 공이 맞는 자국이 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정말 안쪽에 맞는 자국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정타가 안 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바로 공을 앞에다 두고 여기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씩 공이 맞아 나가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공을 두 개 놓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 나의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치지 말아야 할 공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좁힌다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좁히면서 친다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잠깐 놓으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 토에다 세팅을 하고 계속 나는 공을 토우로 칠 거야. 왜? 가운데로 친다고 하면 힐 쪽에 맞으니까 토우로 친다고 하면 가운데 일부 맞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스윙 간격을 좁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얘를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 넓어지지만 위에서 밑으로 쳐 박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면서 스윙이 넓어진 게 위에서 박으라고 하면 스윙이 내 의도가 위로 올려친다라고 생각하면 스윙이 넓어지겠죠. 왜냐면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박으라고 하면 스윙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스윙이 위에서 박으라고 하면 어퍼 때리지 않고 이렇게 내치는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어퍼 치는 거하고 합쳐지면서 정상적인 스윙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옥 선생이 말한 대로 그냥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박는 느낌을 하면 오! 와, 신기한데 오히려 이렇게 막 가운데보다 약간 토 쪽에 맞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프는 끝이 임팩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팩트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스윙은 임팩트가 끝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공만 딱 치고 끝내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 세속적인 컨벤셔널 스윙에 꽉 막힌 사고방식을 하고 남을 의심하고 본인이 골프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이고 옥 선생이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타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옥 선생 멤버십 3의 섀도우 스윙을 보면 제가 이러한 모션을 취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임팩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때려보세요 그래요. 그럼 스윙폼도 막 완전 오픈 스탠스에 그런데 머릿속으로 저기를 임팩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때리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멤버십 3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공은 현실이죠. 액츄얼입니다. 액츄얼. 액츄얼.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어떠한 부분은 가상의. Virtual. Actual. Virtual. 그 상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는 걸 제가 멤버십 스윙에서 말씀을 드려요. 세곡동 옥선생의 레슨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런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그걸 현장에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그냥 믿고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골프는 만들어내는 골프가 아니라 임팩트로 끝내는 골프다.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 언제 또 올려치라며. 그게 가상의 스윙, 가상의 임팩트를 세팅을 했을 때는 올려치는 모습의 골프도 가능한 게 옥선생의 골프입니다. 저랑만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